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고 오셨을 텐데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사용했던 제품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뭐 썼지? 나? 이거 썼죠?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프라이머. 이거는 약간 투명 색깔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공이랑 주름을 이렇게 감추어주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모공이 넓은 편은 아닌데 약간 봄쯤이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피지가 약간 좀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메이크업이 좀 잘 지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도 살짝 발라주고 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샀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밀리지도 않고 되게 의외의 발견이에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미네랄 스틱 컨실러 2호예요. 이건 깡나언니가 자기 인생템이라고 정말 추천을 해서 저도 한번 사서 써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뜨거나 이런 거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눈가에 바르기 되게 좋고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부담 없이 바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더샘 에코소울 루미너스 리얼 세럼 BBK. 이거는 BBK인데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을 했어요. 좀 파였는데 보이시나? 네. 이것도 저는 처음에 약간 좀 다크닝이 심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일단 바르기가 너무 좋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줘요. 매끈한 피부 표현에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커버력도 되게 괜찮아요. 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이거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2호 내추럴 베이지인데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부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쓸 때 사용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더샘 거예요. 이거는 결자국이 아예 안 남아요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부드러운 질감에 바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컨트롤하기도 쉽고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얼굴에 닿는 느낌이. 그래서 이걸로 대충 펴바르고 약간 여기 들어있는 에어퍼프로 툭툭툭툭툭 뚫겨서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렴이 중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 버전. 되게 입자가 곱고 그냥 무난하게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홀리카홀리카. 이거 저 글로시 박스 샀을 때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홀리카홀리카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2호 니아크 브라운이에요. 얇은 거 맨날 이제 두꺼운 거 쓰다가 얇은 거 써봤는데 되게 편해요. 저는 특히나 눈썹 모양은 그대로 살리고 약간 끝부분이랑 그 빈 곳만 메워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뭉툭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뾰족한 게 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기브미 초콜릿 솔티드 캐러멜 컬러예요. 아이고. 처음에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1호랑 2호랑 이렇게 샀는데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 묻어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영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갔는데 시드니랑 경선이가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밑에 펄. 근데 그때 시드니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왔어요. 근데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영롱한 펄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겉에 이렇게 좀 케이킹 형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름이 져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맨질맨질이져요, 표면이. 그 표면을 잘 긁어내고 제대로 사용을 하면은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영롱영롱한 그 펄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위에 브라운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밑에랑 너무너무 어울리게 잘 돼 있어요. 진짜 강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게 발렌타인데이 그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네. 더샘 샘물 싱글 섀도우 남다른 브라운. 더샘 섀도우가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저 더샘 되게 좋아하죠. 그냥 무펄 섀도우도 좀 그 음영으로 주기에 되게 좋고 해서 좀 은근히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싱글 섀도우만 일단 써봤거든요. 근데 꽤 괜찮아요. 이거 경선이꺼. 경선이 아이라이너. 제가 말했죠. 이거 되게 이거 뭐냐 브러쉬도 되게 좋고 잘 안 번진다고.
여전히 아이라이너 사용했습니다. 브라운 사용했어요. 데인저러스 브라운, 위험한 갈색. 위험한 갈색 사용했고. 그리고 짠 이거. 이니스프리 리프팅 컬 카라예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이거 리프팅 컬 카라. 이거 어쨌든 따로 영상을 제작할 건데, 이게 대충 말하자면은 컬링력이 되게 좋고, 워셔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번짐이나 뭐 가루가 막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어머, 이거는 뭐야, 머리 왜 이래. 이거는 그때 경선이가 추천해준 러블리 쿠키 블러셔 그레이프루츠 젤리.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진짜 예뻐요. 한 번 더 발색해야지. 진짜 완전 형광색이에요. 이거 진짜 막 소녀소녀한 그런 뺨? 진짜 좋아요. 이거 되게 생기있게 만들어줘요. 한순간에 사람을. 블러셔의 힘이 이렇답니다. 진짜. 자, 저도 근데 블러셔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색깔을 찾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블러셔가 진짜 그 치크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은 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시즈니가 추천해줬다고 했던 아리따움 월드글램 코팅 틴트 사용했고요. 그 위에 원래 그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추천했던 라네즈 워터드롭 틴트 스칼렛 레드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스칼렛 레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은 거지. 이니스프리 리얼 플루이드 루즈 5호 5번이에요. 이게 설레는 블라썸 핑크. 웬일이야. 내 영상이랑도 이렇게 어울려 또. 이거 색깔 되게 쨍하죠? 되게 이것도 좀 형광기가 살짝 있는데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 진짜 추천할게요. 이게 약간 좀 끈적끈적하다는 그런 평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발랐을 때 약간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색깔은 남고 그 끈적끈적한 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안쪽에 바르다 보면은 그 이에 되게 묻어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에 묻은 거 빼냈죠. 그래서 그냥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진짜 이에 묻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빼내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밖에서도 이렇게. 손은 씻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 설레는 블라썸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제품들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누드샵 제품 그런 추천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늘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볼게요. 저도 좋은 제품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